수없이 많은 가설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네. 제일 굵직한 진리들, 수십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진 진리들, 네. 투자하면 제일 쉽겠죠? 네.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는, 뭐,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자산 배분이다. 네. 자산 배분이라 하면, 주식장에 상승장, 하락장이 있듯이, 네. 채권장에도 상승장, 하락장이 있고, 있겠죠. 구매도 상승장, 하락장이 있는데, 있겠죠. 다 다른 시기에 와요. 아, 사이클이? 사이클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별 상관없이. 네. 뭐 때로는 서로 반대로. 네. 그러면, 기왕이면, 한 사이클에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네. 여러 사이클에 투자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사이클 여러 사이클로 하면. 했다가, 전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돈이. 돈이? 근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네. 뭐 부동산이나, 장기적으로는, 네.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있으면, 계속 추가 수익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니까. 자산이라는 게 돈을 만들어내는 네. 것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빌딩을 사고 건물을 사는 이유도 거기서 네.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리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네. 사람은, 회사는, 기업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해야죠. 하려면 오피스가 필요하고 네. 거기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업무를 봐야 되고 네. 거기서 뭔가 돈을 벌어서 임대료 내야 될 것이고 그 사회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서울이 완전히 개토화 돼갖고 막 건물 다 비어있고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네. 자본주의만 굴러가고 있으면 네. 계속 임대료 내고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임대료 더 내려고 할 테고 네. 다른 사람도 이사 들어오려고 할 테고 건물값 오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그 배팅이죠. 자본주의는 성공한다. 배팅하고 있으면 주식, 채권에 투자할 만하다. 부동산에도 투자할 만하다. 네. 자산 가치는 결국엔 오른다. 결국 오른다. 자산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들고 있느냐가 사실은 네. 중요하잖아요. 자산의 양이 중요하지. 그렇죠. 자산에 내가 자산에 깔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네. 크냐. 내가 1억 있는 사람인데 네. 4천만 원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돈을 빌려서 4억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세월 지나보면 알지만 자산이 20% 오르면 네. 4억 깔아둔 사람은 8천만 원을 벌린 거고 네. 4천만 원 넣어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 800만 원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네.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그냥 자산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깔아두느냐.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면 네. 그러면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빚은 항상 옳다. 아니, 그런 이상한 거에 따지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죠. 그 인류의 의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인류라는 종족의 네. 의지가 있다. 종족의 우리 지도자 만 명을 뽑아서, 네. 이렇게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를 항상 판단해줘야 되는 네. 지도자들을 만들었어요. 네. 힘 있는 자, 뭐 명망 있는 자들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네. 예, 근데 이런 그 생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보니 30년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할 것이냐, 네. 인플레이션을 없앨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2만 명이. 최근에 좀 G20 재무상감회담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네네네. 네, 네. 인플레이션을 내버려 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기업가들이 그 돈을 열심히 굴려서 뭔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죠? 왜냐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네.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즉 돈을 빌린 사람에게 네. 사회가 힘을 실어주는 구조예요.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 디플레이션의 구간을 생각해보면은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벌금을 맞는, 금리보다 더 높은 페널티를 맞는 구조죠. 왜냐면 금리 4%짜리였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갚을 때는 5%로 갚아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죠? 디플레이션이 난다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네.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세상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뭔가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만 명이 결정할 수 있다면 기업가 편을 들어줄 것이냐, 네. 채권자 편을 들어줄 것이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 편을 들어줄 것이냐, 네.
돈을 빌려가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 편을 들어줄 것이냐. 네. 인류는 무조건 기업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은행 편을 드느냐? 네. 그쵸. 근데 은행은 나라에서 보통 면허를 내주잖아요. 그쵸. 네. 기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업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돈 빌려준 사람만,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약간 자본가들을 위한 세상. 네. 만들어주면 자본주의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굴러가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굴러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발전을 원한다. 네. 시장주의 발전을 원한다. 시장주의가 계속 발전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나타나야 되고, 추악한 디레버리징과 디플레이가 발생해버리면, 네. 기업가 정신, 자본주의 정신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근본주의일 때는, 네. 인플레가 나타났다가 디플레가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평균을 지키겠죠. 금이 찍히는 수만큼, 금이 발굴되는 수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근본주의. 네, 그렇죠. 통화가 필요한 양보다 금 찍히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근본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자본이라는 게, 여러 세계에서 계속 새로운 의미의 자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무형자산 같은 게 또 어떤 의미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걸 살 수도 있고, 그걸 투자할 수도 있는 수요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그 속도를 쫓아가려면 어쨌든 어느 정도 돈을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아름답게 돈을 찍어서, 네. 대단한 인플레도 발생 안 하고, 네. 디플레도 발생 안 하도록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퀼리브리움. 이퀼리브리움. 아름다움. 네. 근데. 골디락스. 얘기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 금은 그러면, 네.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포지션 되어 있는 자산이냐. 네. 금은 기업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금채굴하는 기업가들이 있겠지만, 네. 그 자체로 없잖아요. 그래서 금을, 대단한 자산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제 생각에 금은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느냐? 좀 네. 애매하다. 저는 금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꿨어요. 네. 원래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로 쿠폰 채권 네.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이라는 건, 제로의 금리가 발생하는 자산이라고 네.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금값의 변동을 네. 그 추적을 해보면, 그 달러 발행량이랑 그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0.7 뭐 이 정도.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을 제로 쿠폰의 채권이라고, 인간의 탐욕이 보장하는, 근데 제로 쿠폰의 채권은 제로 쿠폰의 채권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 원짜리인데 네. 50년 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할인이 돼 있죠. 할인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할인이 없는 채권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그 채권에 예를 들어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 네. 모든 자산에 대해서 네. 마이너스가 되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로의 현금 흐름을 네. 보장하는 네.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0이 돼버리면. 0도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0, 0은.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네. 아니죠. 그 기저에는 네. 모든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하면. 네. 금이 됐건 네. 완전히 파밸류에 가 있는 네. NOET다, 그냥, 영구채다라고 해봤을 때, 그런 게 있을 수 없겠지만, 네. 영구채가 발생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그냥 포지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걔네는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네. 거기 확 오르거나 확 빠지거나, 변동성만 남아있지, 네. 기대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항상 네. 높아야 되는데, 네. 높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기이한 상황이 됐으면은, 네. 출렁임에 대한 배팅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대체로 네. 저는 자산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게 어렵다. 그렇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 세계 금의 양을 쌓으면 네. 그 야구장 기준으로 네야 있죠. 네야. 네. 네야에 정육각형으로 딱 쌓으면 사이즈가 딱 맞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진짜 조금인데. 네. 전 세계 있는 모든 금을 보면 네. 정육각형 딱. 정육면체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네. 1, 2, 3, 4루 안에 딱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걸 100년 동안 묵혀두면
네. 금이 한 아운스라도 더 늘어났냐?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네. 100년간 땅을 사서 임대료를 받으면 네. 농지를 네. 임대료를 받으면 그 사이에 네. 들어온 돈이 있느냐? 100년 후에 몇 배가 되느냐? 그죠. 최소 뭐 한 열 배 더 있겠죠. 네. 그런 차이다. 금과 뭔가 생산되는 것의 차이는 그런 차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체적으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진짜 기업가가 인간의 위대함이 네. 들어와서 인간의 몰입도, 열정이 들어와서 창의전기에 계속 움직인다는 가정에 베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벤처 투자일 수도 있고 네. 뭐 하다못해 채권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런 거죠. 네. 2,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국내 그 2,000개의 기업가 중에 예, 그리고 이제 임원, 임직원들 한 다 포함한 2만 명이 있다고 보면은 네. 그 2만 명은 이 사회의 보물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네. 밤을 새면서 어떻게 돈을 더 벌 방법 없을까? 주주를 위해 고민하고 사회를 바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밤에 깨어나서 유레카, 이건 경쟁사를 완전히 제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야. 새로운 수요를 찾아냈어. 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 대박 아니야? 이걸 뭐 몇백억, 몇천억의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고객들이 좋아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새벽에 막 뛰어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기업가가 되어 있고 기업가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드렸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정신. 네. 근데 그게 기업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혹은 그런 자기의 이득이 없는 세계에서는 예컨대 공산주의라고 하면 그런 설레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몇만 분의 일일 거예요. 돈이 없어도 창의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법이지만 네. 돈이 있을 때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눈앞에 보상이 보이니까. 인센티브가 추가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전 인정이 추가되는 거고 주위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앞으로 30년간 해야 되는 모든 베팅은 근본적으로 기업가 베팅이다. 기업가 베팅이다.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는 네. 물가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관념이에요. 왜냐면 짜장면 값은 올랐지만 네. 컴퓨터 값은 떨어졌고 낮아졌죠. 칩 값은 반도체 값은 네. 따지고 보면 폭락을 했어요. 성능 대비로. 성능 대비로. 네. 휴대폰은 네. 이 아이폰을 네. 30년 전에 제가 과거로 가져가서 팔았다고 해서 몇 조죠, 몇 조. 몇 조죠. 네. 이거 하나면 네. 나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쵸. 기술력인데 네. 지금 1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몇 주 되는 게 네.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거기다가 요금제 괜찮은 거 쓰면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문제 요금제가 없었던 네. 네. 이거 하나 갖고 가면 외계 기술인 거잖아요. 사실 좀 가져가면 네. 정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장난이죠. 신보다 네네. 퇴계보다 뭐 어찌 보면 지금 네. 우리가 검색하면 뭐 퇴계가 그때 검색하려면 네. 4주 걸렸을 텐데 그렇죠. 도서관에 일단 한 3일 동안 걸어가서 도서관에 앉아 그렇죠. 검색하는 시기에 어쨌든 네.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바스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바스켓을 묶는 방법도 이견이 되게 많아요. 이 바스켓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 이 인플레이션 측정하는 항목들. 항목들이. 네. 누군가에게는 절대 먹지 않는 약이 들어 있고, 뭐 핸드폰이 들어 있고. 핸드폰 안 쓸 수도 있고 핸드폰이 다섯 개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항목이 되게 그냥 제너럴 바스켓인데 요새 너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막 구독 서비스에 요새 막 20만원씩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유튜브 뭐 프리미엄 하는 것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네. 물가 상승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이슈다. 그 안에서 정확히 추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담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게임 값도 있을 거고, 게임 안에 쓰는 아이템 값도 있을 수 네. 있고, 걔네들도 물가 상승 인덱스에 넣어야 되냐. 네. 왜냐면, 뭐, 게임회사 매출이 작년에 3대 회사 매출이 6.6조였는데, 6.6조였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물가 상승에 안 넣어야 되냐. 엄청나잖아요. 그쵸. 써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주식이 가격이 빠졌어. 주식 세계에서 가격이 빠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쵸.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낮아졌다는 그쵸. 거니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발생한 거고 네. 다 퉁쳤을 때 약간씩 발생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지만 세계 경제가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제가 오히려
세상에 말하고 싶은 유일한 진리는 네. 모든 가격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출렁인다. 인플레가 왔다가 디플레가 왔다가 네.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막 뛰어들면 올라갔다가 네.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막 팔아 제끼면은 싸졌다가 네. 출렁출렁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모든 가격은 그건 진리네요. 진리죠. 모든 가격은 변동한다. 변동한다. 변동성을 제거하고 나면은 상승 추세가 존재하나요? 하락 추세가 존재하나요? 가격마다 다르죠. 반도체는 계속 떨어져 왔고, 네. 반도체 설비는 뭐 떨어져 왔고. 아, 인류는 발전한다. 인류는 발전하고 그 발전의 선봉에는 네. 구글이 있다. 기업가들, 구글 포함한 기업가들이 네. 있다. 아, 혹은 며칠 전에 방송한 거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다들 구글 직원이시라고, 영업 직원이시라고. 아, 저는 구글 영업 직원이죠. 아, 그렇죠. 네. 구글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업가들 다 영업 직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엔 투자할 만한 거죠. 빌 게이츠도 영업 직원이더라고요. 아, 유튜브에 이제. 네. 빌 게이츠 유튜브 네. 하더라고요. 아, 예. 네. 진짜 유튜브 취미로 거죠. 하는 분인데. 그렇죠. 직장생활 취미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뭘 했다면 어쨌든 뭐 몇 백만 뷰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구글 광고를 안 넣으시더라고요. 빌 게이츠 채널 구독하거든요. 네. 네. 광고를 안 넣으셔. 설명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MCN 가입하라고 하려고. 아, 하여튼 정말 아, 그건 진짜 진리네요. 모든 가격은 변동한다. 네. 고정되어 있는 건 없나? 없죠. 고정될 네. 수 없죠. 모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간이 다르고 인내심이 다르니까 네. 인내심이 한쪽으로 몰렸다가 쏠렸다가 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인내심이 다 항상 똑같이 안정적일 수가 네. 없잖아요. 자기 게임을 이해하는 수준의 인내심은 있어야죠. 뭐 오락독 가면은 네. 5분간 기다려야 잡을 수 있는 몬스터가 있다고 해봐요. 뭐 네. 있다고 해봐요. 5분간 기다려야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싸돌아 다니면 못하는 거죠. 자기 게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인내심을 발휘하는 건 어렵지 않죠.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인내심이 적은 동물이니까. 네. 그쵸. 유동성 선호 이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선호하는 성향을 스스로 없애야겠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치 투자를 포함해서. 네.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군이 자연 수익 외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알파죠. 알파라기보단 저는 사실 초복리라고 부르는. 초복리. 네. 복리보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네. 좀 더 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팔기 때문인데. 네. 그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내심 없는 사람이 네. 싸게 내놓고, 인내심 없는 사람이 비싸게 내놓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른 표현을 쓰면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없어요. 유동성이. 싸고. 없다라는 건 인내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 리치나 보면 유동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가격을 올리는구나. 네. 즉 모든 자산이 네. 유동화가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배분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지는 거래량이 네. 늘어나잖아요. 거래량만 늘어도 가격은 올라와요. 유동성 선호 현상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렇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당장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전 대비 가격 수준이 더 높아진 거죠. 10년 후에 도달하는 가격이 똑같더라도 네. 100만 원이더라도 네. 영구채 같은 것도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LTCM이 했던 게 딱 그거거든요. 네. 20년 만기 채권인데 네.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네. 가격이 높다가 네. 한 달 지나면 네. 19년 11개월 남으면 유동성이 없어져서 가격이 확 떨어져요. 바보 같잖아요. 네, 바보 같은데요. 한 달 지나면 네. 또 새로운 19년 11개월 됐던 애가 지금 비쌌던 애가 떨어져요. 유동성이 딱 발행될 때는 유동성이 많다가 네. 또 다음 애가 나오면 얘가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요. 네. LTCM이 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온 애를 쇼치고 네. 한 달 지난 애 네. 롱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만기까지 가져가면 얘가 떨어져요. 2년 차액이 붙죠. 그렇죠. 한 달이니까 네. 뭐 한 11년 차에 보면은 네. 하나는 9년 남았고 하나는 8년 11개월 남은 네.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둘 다 똑같은 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선호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해온 거죠. LTC는. 네.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 근데 그게 왜 터졌어요? 뭐 러시아가 갑자기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네. 우리 채권 다 이제 안 갚을래. 그래서 갑자기 네.
이거는 다 터진 거죠. 헌트 모델이 없던 건데. 아. 돈을 안 갚겠다는 놈이 나온 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다. 정부가 돈을 안 갚겠다고? 그죠. 저 멘붕이 온 거죠. 그 사기꾼한테 당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쵸. 계약서 아무리 쓰고 해봤자 얘는 어차피 지킬 생각이 없어. 그쵸. 계약서에 쥐장 찍고, 너 법인 인가가져 인감 찍고, 인감 증명서에 옆에 도장 찍어서 맞는지 해서 확인하고 해도, 아, 나는 어차피 사실 속으로는 나 지킬 생각이 없는데. 그쵸. 그걸 그쵸. 어떻게 이길 거야? 그쵸. 그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뭐, 멘탈이 붕괴됐던 거죠. 사실. 러시아가 제일 갭이 컸나 보네요. 그 스프레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축소되는 거를 먹은 건데, 계속. 근데, 여기는 이만큼 벌어진 게 있어? 이거 먹었는데? 뭐지? 토한 거죠. 걔네는 안 갚을 거예요. 이게 해버렸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나. 된 거죠. 그런 사건이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유동성과 인내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 조회수 겁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럼 누가 좀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보는 채널인가요? 예, 네,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 그쵸.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인지적 구두쇠. 인지적 구두쇠. 네, 사람은 어떤 걸 인지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에 평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야구장에서 전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유동성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봤자 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네. 우리가 아파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걸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낮은 유동성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것. 네. 그게 부자가 되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 낮은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을 네. 보면 네. 기쁜 마음으로 네.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니 나는 뭔가를 굉장히 싸게 건질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관점을 바라보면 네. 좋다.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거래량이 훨씬 늘어나요. 네.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사실 시장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어서 네. 유동성 없어진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유동성이 거래가 뚝 끊겨서 네. 내가 급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던져야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할인이 크게 발생하는 크게 발생하는 네. 상황이니까 대신 살려고 하면 되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네. 기회이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구조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사는 게 내가 스스로 인내심이 없다면 네. 그게 좀 더 돈을 버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토지 네. 뭐 이런 거 통해서 네. 대신 그거는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틀리면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를 알겠어요. 네. 전세 제도 때문에 그럼 전세 제도가 유동성을 만들어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파트 전체 가격이 뭐 80%까지 유동화가 되느냐, 그쵸. 90%까지 유동화가 되느냐. 그럼. 아파트가 네. 똑같은 아파트인데, 네. 한쪽은, 네. 한 50개 동이 있는 단지고, 네. 네. 한 곳은 4개밖에 없어, 동이. 네. 평소에 똑같고, 위치도 다 지리적으로 똑같고, 네. 경제적 가치가 똑같아 보이는데, 네. 한쪽은 거래가 많이 돼요. 30평대가 일주일에 뭐 20개씩, 50개씩 돼요. 그게 더 비싸죠. 훨씬 비싸죠. 네. 그게 그냥 전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 수 있느냐. 네. 즉 유동성이 존재하면 네. 가격이 높아진다. 네. 유동성이 없으면 내가 갑자기 던질 때 네. 원하는 시간에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된다. 이 지역 전체를 증권화 해가지고 네. 유동화를 시켜버리면 네. 더 올라가게. 올라가죠. 100% 올라가죠. 네. 나 마포 한조 가지고 있어. 네. 무조건 올라가죠. 지금 그런 걸 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부동산 유동화? 부동산 유동화. ABS? 비슷한 거죠. 근데 특정 이제 컨셉을 만들어서 네.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도 네. 특정 빌딩에 투자할 수 있게. 근데 뭐 부동산 쪽 잘 아시겠지만 네. 보통 일이 아니겠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걸 다 등기를 못 치잖아요. 그쵸. 그럼 그 등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래소도 없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탁 결제원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그쵸. 없죠. 근데 그거는 그냥 완전 실내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실내 장치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근데 가능해지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잔치가 되겠죠. 건물가가 겁나 올라가겠죠. 겁나 오르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몇 명만 갖고 있을 수 있던 것들이 남의 손에 들어와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자산 가격은 디스카운트에서 풀려나서 싹 올라가요. 되게 비슷한 생각했던 거 있어요. 모든 물건은 조금 사람이 갖고 있으면
제일 싸고 적은 사람이 갖고 있을 때가 제일 싸고 네.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때가 제일 비싸다.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사하면서 네. 왜냐면 공장에 있을 때가 제일 싸고 네. 도매상으로 흩어지면 좀 더 비싸지고 소매까지 갔을 때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다 모여져서 다시 쓰레기장으로 모이면 제일 싸지고. 그러네요. 네. 그거 제가 메모장에 써놨었어요. 다른 얘기 같지만 묘하게 다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요. 아, 저 그거를 장사하면서 더 모여있는 것, 더 모여있는 걸 찾아보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